인천광역시의 한 교회입니다. 성직자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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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폭행이 남아! 여자 남아!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믿고 살고 싶은데 트라우마 같은 게 올라와서 손이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저도 죽고 싶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했을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해당 교회 목사. 그런데 최근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상당하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서. 아,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과 함께 다녔다는 교회. 하지만 그날 이후 이 교회는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운 곳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렵사리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었고 그걸 계속해서 거절했었는데 본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성적인 끌림을 느낀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집 저쪽이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은 막 저기 골목으로 해서 돌아서 가재요.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자기가 벽에 기대서 저를 끌고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성기를 만지게 했어요. 네, 교회 목사와 신도로 만나게 됐다는 이들. 유독 친절했던 김 목사에게 피해 한 여성에게는 어느 날 충격적인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 뜰 때 좋아하시니까 너랑 나랑 좋지 않았냐. 자긴 좋았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뭐 선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은 거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김 목사를 만났다는 다수의 피해자들. 더욱 충격적인 건 김 목사와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아유.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게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18살부터. 피해자들의 진술에 공통된 점이 16살 때부터. 16살. 어, 화가 납니다. 네, 훈훈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 거기에 뛰어난 설교 솜씨로 신뢰감을 주었다는 김 목사. 어머니는 그런 딸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다 조종을 해나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길들여진 거죠, 정말. 자, 그렇다면 길들이기 성범죄는 대체 뭘까요? 일반적인 성폭력하고는 좀 다르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먼저 호감을 얻거나 친밀한 어떤 행동들을 해서 관계를 만든 다음에 거부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을 행하는 이런 행동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비도덕적이고 악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